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낸다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보건위기가 끝나고 다시 두 손을 마주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발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먼저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김정인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단 한마디의 직접 사과 없이 총살 책임자를 원수로 승격시키고 기습적으로 신형 전략무기 퍼레이드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적으로 보여주며 미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